아, 밤남이군요. 정말 구석구석 맛이 많아요. 여기 알지, 여기 알지. 예, 여기 알죠? 먹자 골목. 예, 여기 이제. 단골집 정말 맞아. 여기 너무 좋아해요. 아니요, 안에, 안에. 이런 것도 없었는데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좀 바뀌었죠. 네, 이런 게 없었어요. 아예. 아니 한남동에 산 지 꽤 네. 오래됐잖아요. 아 옛날에 한남동에 살았었고요. 제일 힘들 때. 힘들 때. 예. 그럼 나 여기 살았어요. 어디요? 어디? 저 감 약국 있잖아요. 아 진짜로? 약국에서 쭉 올라 15분 올라가야 돼. 15분. 그때 한창 그룹 할 때? 네. 아 아유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거기에 놀래요? 거기에 누구였어? 10년 전 강남이에요. 젊었다. 네. 다른 사람 아닌가요? 네. 10년 전 강남이. 이것도 그대로 있네요. 아니 여기 이름이 바뀌어 있네. 거꾸로 돼 있네. 그니까. 저런 건물들 없었는데. 이런 거. 네.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왜요? 알아요? 그대로 있네. 아 여기구나. 아이고. 저입니다. 대충 뭐 다녀오신 분은 아시죠? 아이고 너무 유명하죠 여기. 유명하죠 여기. 아, 유명하죠. 진짜 인생 중에 제일 힘들었을 때. 옛날에 여기 길에 의자가 있어가지고 테이블이랑. 줄 왜 이러니 우리가. 줄 왜 이러니 또 어떡하니. 아 줄 쓰시는 거예요? 저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줄 쓰시는 거예요? 와 뭐야? 사람 진짜 많네. 아니 여기 지나가잖아. 그 맨날 줄 서 있어. 아 맞아. 앞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있더라고 진짜. 여기 진짜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니까. 아 줄 왜 이러니 이거 또 어떡하니. 아 줄 쓰시는 거예요? 줄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줄 쓰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적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줄 쓰시는구나. 네, 상황번호 명령 적은. 정말 여기 수기 작성이네요? 수기 작성이네? 우리 줄 서야지 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줄. 고맙습니다. 우리 줄 서서. 아, 줄 뒤에 없지? 뒤에 여기 뒤에. 오케이. 우리 여기 줄. 줄. 아니? 근데 지금 여기가 네. 안에도 지금 사람이 다 찼어요. 벌써 시간이 벌써 시간이 네.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퇴근 시간도 전에 사람이 이미 지금 만석인 거거든요. 난리 난다니까 난리 나 여기. 연예인들 사인 엄청 많네. 연예인 사인 어디 있어요? 저 안에 많잖아 연예인. 아~ 와 근데 사인 봐. 와. 우와 뭐야. 다 그냥 다 사인이에요. 다 사인이야. 제가 봤을 때 원래 더 많을 거예요. 연예인들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아유 뭐. 갑자기 너무 맛있나 봐. 아우 궁금하네. 아 궁금하다. 아 죄송한데 혹시 잠깐 뭐 여쭤봐도 될까요? 둘이 연인이세요? 아니면 네. 아 연인이세요? 네. 자주 오세요? 저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저는 여기 살아서 포장으로 자주. 아 포장으로 자주 오셨고. 뭐 드세요? 여기 하면 뭘 먹어야 돼요?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냥 기본 먹다가. 기본. 다른 데보다 그거 덜 느끼한. 덜 느끼해? 담백한 느낌. 담백한 느낌이에요? 담백이다. 이 담백하다라는 말을 어디서만 쓰지? 궁금하네. 저 한번 살짝 또 찍어보고 올까? 저 한번 또 봐야 되니까. 아 이름 썼으니까? 이름 썼으니까 사실. 와 이거 리얼로 눈 열어놓고 있는 거 처음 보네. 와. 여기서 나오는 통닭은 무조건 다 여기서 구워서. 이거 변함이 없는 하면서 봤어요 지나가면서. 변함이 없는 네. 맞죠. 지나가면서 저 통닭만 보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비주얼이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서. 아, 이번에 포장해서 먹어봐야겠다. 아니, 포장 여기 안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때 기다렸는데 포장만 1시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아, 포장만. 포장만 1시간. 맞아, 맞아, 맞아. 포장도. 아, 근데 사실 저거는 이제 트럭 같은 데 많이 보이잖아요. 아, 어디 가다가. 달라! 트럭 많이 왔어. 달라, 달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지금. 그런 아니야. 느낌이긴 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 저것도 기술이라는 거. 그 닭을 이렇게까지 살린다고? 이렇게까지? 진짜요. 저 보기에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장작구이랑은 결이 다릅니다.